날씨가 풀렸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온다. 아야. 봄이 왔는데도 자식들은 오지 않나 보아. 아야, 그러니까 말, 야, 네 아들 온다. 야, 그래도 매주 온다 매주. 에휴, 저놈 새끼가 오면 뭐야, 그 지혜비 묘도 못 알아보는 저 나쁜 놈 저거. 아유, 그래도 응. 아버지. 어휴, 이게.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왔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버지, 뭐라고 말 좀. 말을 씹어, 이씨. 무슨 때문에 내가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냐? 야, 우리가 뭐 말이 들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아유,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해드렸던 기억보다 못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네요. 아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조문객들 다 받았어야 했는데 얼굴 보고 입 뺀 시켜서 죄송해요. 야, 너 조문객 입 빼냈냐? 장례식장 물이 좋더라. 헌팅하고 술자리 게임하고 난리 났어. 나쁜 놈의 새끼 장례식장을. 뭘 이렇게... 나쁜 놈의 새끼야. 클럽으로 만들면 어떡해. 뭘 클럽으로. 장례식장 들어갈 때 팔찌 하나 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사람들이. 욕하지 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영정사진 멋있는 액자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시계로 만들어서 죄송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뭐야 이 자식아. 아니 이거 뭐 영정사진 겸 시계 이렇게 쓰기 좋지. 1타입이. 아유, 지하들이랑 편하게 또. 그래 왔는데 아버지 술 한잔 드려야죠. 아버지가 평소에 아주 특이한 술 좋아하셨잖아요. 이 소주잔에는 술이 없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놈의 자식 지금 이거 뭐. 아니 그냥 줘. 그냥 줘 이놈아. 뻐꾸기들아 뮤직큐. 이게 무슨 무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뭐. 이 잡놈의 새끼 이거. 에이야 이놈아. 누구야 얘야. 누가 나 때린 거야. 잡놈의 새끼 저거. 이놈아. 깔끔하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 네 아들 무슨 틱톡커냐? 어? 이놈이 우리 아들한테 못할 말이 없어. 이거 지 아들이라고 하죠. 어쭈, 오이오이 왜 이래? 어서 팔을 잠깐. 야, 내 친구 온다 내 친구. 어이. 아니 저기 찐친 저기 성원이랑 재수 씨 아니요? 호연아 나왔다. 오늘은 재수 씨랑 같이 왔어. 재수 씨. 말씀 나누세요. 사랑하는 여보,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우리 집 이삿날이었어요. 근데 성원 씨가 도와줘서 이사 수월하게 잘 끝냈어요. 아유, 고맙다. 근데 호연아, 왠지 이제 재우 씨가 혼자니까 혹시라도 도둑 들까 봐 내가 집에 내 신발도 갖다 놓고. 그래. 내 옷도 갖다 놓고 내 칫솔도 갖다 놨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 뭘. 야, 그걸 왜 갖다 놔 그거를. 그러면 평생 아가리 똥내나게 살아? 그 말이 아니잖아. 뭐랄랄라 이 칫솔을. 어? 아유 인마 구색 맞춘 거 아니오. 내 오해지? 어. 그리고 이삿짐 나를 때 옷 더러워질까 봐 네 옷 좀 빌려 입었다. 어. 뭐 호연 씨. 아유 인자. 호연 씨. 재수 씨. 아유 인자. 야, 저 겁들이 지금 작정한 거 아니냐 이거. 너를 보면서 울고 있는 거요. 그렇지? 응. 재수 씨. 근데 이제 어두워져서 우리 내려가야 돼요. 아, 싫어요. 저 호연 씨랑 떨어지기 싫어요. 떨어지셔야 돼요. 우리 가야 돼요. 아, 싫다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호연아, 우리 먼저 갈게. 어떻게. 떨어지기 싫어요. 호연 씨랑 떨어지기 싫어. 호연 씨. 아, 니네 이거 반응 안 보여? 잠깐만, 야, 지금 네 아버지 온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아유, 영준아, 이 애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딨냐 이놈아. 아유, 아버지, 아버지보다 먼저 간 저를 요 용서하셔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 없이 오래 살아서 뭐하냐 이놈아. 이럴 거면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데려가. 회장님 소리 지르시면 혈압 때문에 위험합니다. 나도 내려가라. 아유. 나도 내려가라. 나도 내려가라.
혈압 관리 기가 막히시네. 아유. 어이구. 회장님. 비가 오니까 우산을 좀 쓰십시오. 자 이놈아 우산 치워라 이놈아. 이게 무슨 비야 이놈아. 이게 다 우리 용진이 눈물이다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용진아 비 오니까 춥지. 아이고 이놈아. 이것도 보라 이놈아. 얼마나 아이고. 추울 거 이놈아. 이것도 덥고 이놈아. 회장님 이게 산성비라 맞으면 머리가 싹 빠집니다. 아이고. 야 타이밍 정확하다. 아이고. 나도 내려가. 타이밍 정확해. 나도 내려가. 저런. 나도 내려가라 이놈아. 아이고 아니. 내려가라. 나도 내려가라. 아니 아버지 건강 관리하는 거 봐라. 야 밖에를 안 나가나 봐. 몸 봐라 몸. 새하얀 거. 야 광합성을 아예 안 쓰시네. 백숙이시네. 백숙. 이래 되는 거지 이 자식아. 우리 아버지한테 백숙이 뭐야. 하얗 타는 거지 인마. 화이트 바디를. 야 이놈아. 이게 뭐야 이놈아. 야 이놈아. 얘 이놈아 우리 아들 묘 관리 좀 똑바로 하라 그랬지. 이게 온통 사방에 잡초야 이놈아. 이 관리 똑바로 안 해 이놈아. 회장님 이건 잡초가 아니라 정력에 좀 부추입니다. 아이고 아니 아이고 회장님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점짜로 점짜로 이놈아. 아유 여기는 겨드랑이 쪽이에요. 오래 사셔, 오래 사셔. 뭐 어느 나라 개구요 이게? 나도 내려가. 나도 내려가라 이놈아. 아유 그래도 아버지, 아유 자주 오셔요. 아유, 아유 아버지 냄새. 아유. 야 저기 티내지 말고 그 2시 방향 봐봐. 그 한번 쓱 얘기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 밤은. 너 좀 전에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냐? 아이 그건 좀 전이고. 아이고. 가만 있어보자. 여기 뭘 잊어버렸는데 내가? 어? 뭘 잃어버렸는데? 아니 내 그쪽 보고 정신을 잊어버렸네. 아, 뭐야?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놀아. 내 친구 재밌어 봐봐. 12시에 커피 어때요? 12시 이렇게 이러면 12시인데. 오 귀여워. 같이 같이. 귀엽네. 반갑습니다 레이디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스타일의 망자를 좀 좋아하시나? 저희는 그냥 뭐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노래는 내가 잘하지. 나는 망자 노래 자랑에서 1, 2등을 다투는 놈이었어. 그래요? 그럼. 대단하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저놈의 새끼. 호상이잖아. Say something. 장례식장 겁나 싸이. 육개장 맛이 별로인가? 내가 잘하지. 내가 잘하지. 내 묘하. 내가 널 화장해. 내가 널 발인해. 내가 널 끝까지 뿌려줄게. 아니, 기본이에요. 기본이야. 양지가 좋을지 음지가 좋을지 고민하지 마. 걸 헐 유고걸 돼진걸. 아니 저놈 새끼가. 무리수를 던져! 오빠 그러지 말고 포켓몬스터 노래 몰라요? 아니, 포켓몬스터는 내가 나이가 있는데 그걸 모르지 내가. 과로사 의문사 자연사 돌연사 자연사 돌연사 과로사 의문사 서로 죽은 이유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망자 망자 망자. 나도 자연사 자연사 다 저리 이놈아 자연사 어디서 따라해. 나도 뭐예요? 아니 염나네. 아니 그러지 말고. 아유, 가지 마요. 이용진 남우현 난 이 저승에서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염라대왕이다. 번개! 오유 비! 오 바람! 오 웃음! 아이 웃음은 내 맘대로. 아니 어디 오신 거예요 여기를? 너희들 중에 착한 일을 많이 한 망자의 소원을 들어주러 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럼 내가 착하지. 어? 내가 착하. 얘보다 그래. 내가 착해. 내가 착해요. 어? 내가 착해. 너가 착해. 요거 아주 나쁜 놈입니다. 네. 요거 내가 요거 요 얘기는 안 하는데 폭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도깨비 있잖아요. 도깨비. 어. 죽은 애. 도깨비 그 방망이 이렇게 훔쳐다가 그 마늘 빻고. 자식. 어? 그거 이상한 거 호두 깨고 그래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돼? 저런. 아니, 나쁜 놈이야. 아니야. 나쁜 놈. 이용진 이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야. 내가 몰라. 그 그 일본 귀신 토시오 있잖아. 토시오. 어. 그 귀여운 아기를 문신 팔토시를 껴줬어. 아이고. 어?
정말 나쁜 새끼야 이거. 야, 너 나쁜 놈. 야, 강시 알죠? 강시. 어, 강시. 강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따라다니면서 그 지하판 깔아놨다가 어. 점프 뜰 때 가사발이 이러면서 아니야. 무슨 아니야. 야,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야 이거. 이거 작년에 어? 이용진 백상 예술 어? 연예 대상인가 하고 받았지, 받았지. 어, 백상 예술 대상 탈 때 나랑 20년 친구야. 그런데 내 얘기를 한마디를 안 해. 어? 내 친구 호연아. 어? 정말 고맙다. 이거는 네 덕이다. 아니,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 네 덕을 본 게 없으니까 얘기 안 한 거냐? 아니,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무슨 덕을 봤어? 이용진 네 덕을 뭘 봐? 아니 아무리 팩트여도 뭘 그렇게.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 중에서 소원을 들어줄 사람은 이용진! 아유. 아이 너무 잘 나간다고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아쉬워해 멍충아. 나지 당연히. 소원을 말해봐. 아이 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 이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쉽게 쉽게 하고 꿀 빠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 사라져야 돼. 에이. 그게 내 소원입니다. 좋은 이게. 소원이네. 에이. 그러면 자 지금부터 꿀 빠는 사람들 모두 사라져라. 어이구 양심이 있네. 어이구 어, 그래도 이건 집중했나 보네. 그러니까. 인사하고. 아 그럼 이제 꿀 빠는 사람이 다 사라진 건가? 아 이렇게 죽다니. 아니 쟤 어떻게 살았어? 내가 쳐야 되는데. 아유. 봄봄봄 봄이 왔어요. 그러나 찾아오는 이 하나도 없지. 아무도 안 온다. 아무도. 봄은 왔는데. 아유. 야 쟤 네 아들 온다 근데. 야, 그래 네 아들은 계속 와. 에휴, 이 새끼 이거 맨날 찾아가면 뭐해? 그 지혜비 묘도 못 알아보는 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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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쪽으로 온다. 아버지, 야. 온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아이고, 그래 알아보는구나 네가. 아이씨, 풀독. 저씨, 찌찌 한 번씩 걸리겠네 이거. 무섭게 진짜. 한 번 그랬다고 그걸. 저런 호로 자식들.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해드렸던 기억보다 못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네요. 괜찮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람들한테 부고 문자를 돌렸어야 했는데 스팸 문자를 돌려서 죄송해요. 야 너 스팸 문자 돌렸냐? 조문객보다 그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더 많다. 쟤 나쁜 놈이네 저. 뭘 나쁜 놈이야? 그래도 다른 애들에겐 희망이 됐잖아. 대출이라는. 올라올라올라올라. 우리 아들 욕하지 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유. 아버지 돌아가시고 영정사진 멋진 액자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조각 퍼즐로 만들어서 죄송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야 이게 눈은 어디 갔냐. 야 이게 나쁜 놈이 새겨져. 아버지 뭐가 나쁜 놈이야. 그래도 우리 조문객 들여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이거 시간을 보냈는데 뽀로로로로로 뽀로로로로로. 아버지 왔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술 한 잔 드리고 갈게요. 아유 그래도 어, 매번 그래도 술을.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분수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냥 줘라 그냥. 아유. 무슨 자꾸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많이 드세요. 야 인마 석천호수 왔어. 야 이거는 인계동 가서 마셔야겠다. 저런 잡놈의 새끼 저거. 어? 왜 그래도 어? 멋있는 거 퍼포먼스 보여줬는데 우리 아들 욕하지 마. 플롤롤롤 이런. 어이구 그에 비해 그 아들이네 저거. 야! 내 친구 온다 난! 내 친구 와! 아유 내 친구 잠깐만! 아니 그 성원이랑 그 재수씨 아니야? 진짜! 호연아 나왔다. 아유 오늘은 재수씨랑 같이 왔어. 아유 재수씨 얘기 나누세요. 네 사랑하는 여보 잘 지내고 있죠? 당신 떠나고 잠 잘 못 잤었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요. 베개를 바꿨더니 잠이 잘 오더라고요. 아유 잘했네. 이런 미친 착한만. 야 이게 말이. 야 왜 저걸 잖아요. 저걸 주물러. 왜 참아라. 왜 팔을 주물러. 나도 가끔 50견이어서 여기 주물러. 내가 오해한 거지? 오해요. 오해. 너 무슨 캐릭터냐 근데. 너 떠나기 전에 재수 씨 잘 챙기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래. 나 그 약속 아직도 잘 지키고 있다. 점심 때 혼자 밥 먹기보단 늘 재수 씨랑 같이 밥 먹고 어이. 혼자 운동하기보단 재수 씨 데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아유. 그리고 매일 밤
혼자 샤워하기보단 이 잡것들을 잠깐만 잡아! 이거 참아야 돼? 혼자 샤워하면 물 낭비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아니잖아 지금. 너는 임마 이러면 뒤가 닿니? 안 닿지? 그 뜻이 아닌데 지금 내 오해한 거지? 오해야. 여보 살아있을 때도 여보랑 이렇게 많이 웃었었는데 아유 여보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먼저 갔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오연아. 여보. 이 잡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라. 너 오늘 밤에 찾아간다 내가. 방성호 씨, 네. 저 너무 피곤한데 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어요. 아시죠? 오늘은 오른팔이에요. 아주 아작낼 거예요. 여보. 니네 반응 안 보여? 야! 놀랐다 근데 난 놀라워. 뭐가 놀라워? 왜 네 묘는 쭈쭈가무시가 안 옵니? 왜 묘? 왜 둘은 이렇게 비볐는데 쭈쭈가무시가 안 오니?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야. 아주 너 놀랍다? 어디서 7등이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올라라라라! 야 잠깐만. 야 지금 너희 아버지 오신다. 야, 아유 회장님 아버지. 이쪽입니다. 아유 아버지. 못난 아들을 아유. 용서하시죠.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야 이놈아 애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딨냐 이놈아. 아유. 내가 너 없이 오래 살아서 뭐하냐 이놈아. 이럴 거면 나도 내려가라 영진아. 나도 내려가라. 아유. 회장님 소리 지르시면 혈압 때문에 위험합니다. 야 팬클럽이냐? 아니 목 건강 아주 살뜰히 챙기시네. 야 신비서. 예. 그 나는 오늘 용진이랑 여기서 사고하려고 비계를 가져왔어요. 아이고. 먼저 내려가시게. 아, 저, 부장님 지금 체육관 가서 운동하실 시간입니다. 내려가시는 게. 이놈이 어휴. 야 이놈아. 이놈 보게. 야 이놈아. 내 정신 이놈아. 이놈아. 내가 운동하게 생겼어 이놈아. 내려가라 이놈아. 회장님 운동 안 하시면 오래 못 산다 그랬습니다. 이놈이 그래. 잠깐만. 좋아, 자 원투킥. 자 원투킥. 자 플라이닝킥. 나이스. 야 너희 아버지 UFC 나가요? 아니 몇 살까지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사셔야지 그래. 아이고. 어휴. 야 곰이다 어떡하냐 이거. 곰이야? 회장님, 야 이 야생 곰입니다. 빨리 피하시는 게. 그래 내가 또 오래 살아야 또 용진이를 또 만나러 가야. 예예. 그래, 내려가자. 아, 저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 아 근데 웅담이 사람 몸에 그래 좋다는데. 야! 아까 배운 거, 아까 배운 거. 그렇지 어떻게? 야 이리 와. 자, 어린 씨. 이리 와. 어린 씨. 까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코너 속의 코너냐? 가지고 가지. 아 예. 야야 저 티내지 말고 그 2시에 레이디를 알아, 한번 알아. 봐라. 나도 눈이 있다. 아이고 이쁜 망자들. 네? 아이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고 쳐다보네. 뭐야. 두 명이에요? 네. 우리도 두 명인데 내 친구 재밌어 봐봐. 둘 중에 누가 내 한 조각이 되어줄까? 멘트가 괜찮았어요 멘트? 너무 좋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오? 저희는 그냥 뭐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내가 원래 노래 잘하기로 여기서 유명해요. 저, 망자 노래자랑 출신이요. 진짜? 이리 오셔. 예, 가자고. 자리라 망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상주 너를 위해 화장을 택한 거야. 고음이 되잖아. 고음이. 너무 새끼들. 그럼. 늦새부터 호상은 안 멋져. 저러시. 화장보다 수목장이. 저러시. 자연사가. 어때? 어때? 거의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저. 노래 너무 잘한다. It's alright. 상가집으로 가자. 저놈 새끼. 10분 뒤 병풍 앞에서 근절 두 번 하고 있을게. 아 저놈이라고. It's right. 상가집으로 가자. 아 가자. 가자. 아 너무 멋있어. It's alright.
되잖아 이게. 목소리를 아주 재수 없게 들은. 오빠 근데 소녀시대 노래 몰라요? 아 소녀시대 노래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아 그걸. 눈이 눈이 감겨 졸음이 와 나는 어쩔 수 없이 뒤졌는 걸 디디디디 졌어졌어 디디디디 졌어졌어 호상인가요 그럼 어떡하죠 나도 자연사인가요 같이 같이 합시다 디디디 졌어 저리가 뒤졌어 저리가 뒤져 어딜따라 뒤 이걸 같이 해 뒤져 뒤졌는 걸 뒤뒤 아니 같이 해 어 왜 같이 뒤 아이씨 이용진 남호연 아이씨 난 이 저승에서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염라대왕이다 이 저승에서 가장 착한 일을 많이 한 망자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러 여기에 왔다 오 진짜 내가 착해요 내가 누가 착해 나를 소원 들어 얘 나쁜 놈이에요 아니야 얘가 더 나빠 내가 착해 얘 완전 나쁜 놈 내가 착해 너 착해 얘 완전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그 얘 얼마 전에 그 드라큘라 있잖아요. 어. 드라큘라 생일 나가가지고 의성만을 선물했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아니야. 드라큘라 어떻게 했어? 계속 아치 아치로다가 이거 이빨 다 빠졌다고. 야. 이거 아주 나쁜 아니야. 놈이에요. 이놈 진짜 나쁜 놈이야. 이놈 진짜 나쁜 예. 놈이야. 그 자유로 귀신 찾아가갖고 그 자유로 막힐 때 어? 뻥튀기 장사 시킨 놈이야. 어? 이놈 진짜 나쁜 놈이야. 자유로 아이고. 귀신한테 뻥튀기 장사를 시켰어. 이거 나쁜 놈이네. 생활비 충당한 거지. 어? 얘가 나쁜 놈이야. 얘. 왜? 그 홍콩 할매 귀신 있잖아. 어. 그 홍콩 할매 귀신한테 가가지고 요즘에는 홍콩 할매 귀신보다 방망래 할머니가 더 유명해. 이러면서 아니야. 홍콩 할매 귀신. 아니야. 우야 홍콩 할매. 방망래. 아니야. 아니야. 자존감 떨어지게 홍콩 할매한테. 이용진 이놈 진짜 나쁜 새끼야. 구독자 난 놈이 거. 실제로 얘랑 나는 20년 친구야. 맞아. 얘 기획사 SM 들어갔어. 어? SM 들어갔는데 친구인 나를 한 번을 추천을 안 해. 어? SM에 나를 추천을 한 번 안 해줘. 나는 회사가 없는데. 야. SM에서. 야. 어? SM이 미쳤어. SM이 널 왜 데려가? 네가 열심히 해서 SM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왜 남이 꽂아줄 생각을 해? 맞아. 나도 SM에 들어가려고 매일같이 밤낮마다 개그를 짜고 있어. 근데 SM은 그냥 2008년식의 SM3를 타고 다니지. 야 나만의 라임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야 내가 결정했어 누구야 이번에 소원을 이뤄줄 사람은 누구야 바로 이용진 너다 아유 이용진 소원을 말해봐 아이 뭐 소원이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 요럼처럼 어? 앞에서 지난 척하면서 뒤에서 뒷담화하는 애들 있잖아요 나는 그 뒷담화하는 애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살아났으면 좋겠어 오케이 아주 좋은 소원이야 소원을 들어주지 자 이용진 뒷담화하는 새끼들 다 죽어라! 어? 이놈 봐라 이놈, 어? 용진아, 이런 놈을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놈은 전부 잡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 마이크 체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뭘 마이크를? 뭐 하냐? 야, 아유, 봄은 왔는데 찾는 이 하나 없다. 아유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이게 말이다. 아유. 야, 저 네 아들 온다. 아버지. 야 그래도 매주 와. 저놈 새끼 저거 매주 오면 뭐해 그 제비 묘도 못 알아보는 놈 저거. 헤이. 아버지. 어이. 아버지. 아이고 왔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나니가 된 걸까요 아버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망나니가 된 거예요 아버지 뭐야 야 보이는 거야? 잠깐만 보여? 묘한 능력 갖고 있잖아 아니겠지? 저놈 새끼가 알면서 저놈 가서 앉아 아니 오해야 오해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해드렸던 기억보다 못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봉투로 받았어야 했는데 코인으로 받아서 죄송해요 너 조의금 코인으로 받았냐? 야 조의금 반토막 났다 아니 이더랑 비트로 받았어야지 개찹 코인으로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80%야! 저 나쁜 놈의 새끼 아냐 그러면 뭘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지 저게 20%라는 액수가 남았잖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영정사지 멋있는 액자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우산 굿즈로 만들어서 죄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이게 말이 돼 어이 이게 자동이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버지 술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놈의 새끼라도 왔는데 뭐 그래, 하는 그래. 거야? 제가 군대에 전역한 지가 어느덧 10년이 돼서 10주년 기념으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박격 포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박격 포주가 뭐 뭐야? 뭐 하려고? 자, 아버지 맞을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존경합니다. 야 이놈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천하의 잡놈아, 이게 묘에서 말이 되는 거냐? 아니 이놈아, 이게 뭐야? 두 방울 들어갔다 이놈아. 두 방울 들어갔어 이 잡놈아. 아버지 제가 군대를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잡놈의 새끼 아주. 이게 뭐야 이게? 야 이 자식아, 암만 그래도 애비모에. 아니 아들아, 이놈 이거 오른팔이 왜 이리 악령 들었어? 이놈의 새끼 단결. 아니 이놈이 저기 오른팔이 왜 무슨 악령이 들었나 왜 저래? 저거 천하의 나쁜 놈이다. 어? 천하의 나쁜 놈이야 저거. 뭐 천하의 나쁜 놈이야? 롤롤롤롤 50견 조심해야지. 아유 나쁜 놈 새끼 저거. 야 내 친구 온다 내 친구. 아유 내 친구. 이거 네 친구 그 찐친 성원이랑 아이고 재수 씨 아니요? 어 임자. 아이고 재수 씨. 호연아 나왔다. 나의 절친 남호연. 아유. 오늘은 재수 씨랑 같이 왔어. 재수 씨 대화 나누세요. 네. 사랑하는 여보 잘 지내고 있죠? 나 어젯밤에 자는데 가위가 눌렸는지 가슴이 막 답답하고 무겁더라고요. 아유 어떡해. 그거 제 다리였어요. 이런 미친 것들 아니야. 야 거기서 야 마 야 가위가 아닌 게 어디야. 다행이지. 야 마 그게 이상하잖아. 그럼 그게 안 되잖아. 이놈, 어?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호연아 요즘 재수 씨가 너랑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이 그립다고 해서 내가 같이 다녀줬어. 고맙다. 재수 씨가 너랑 같이 갔던 미용실도 같이 가고 오락실도 같이 가고 침실도 같이 갔다. 니네 미쳤냐? 야 나봐. 야 우산 줘봐. 참아라 남가야. 야 야. 아니 실실실 오락실로 해가지고 침실까지 가는 그 라임 아니오 라임? 이놈 그것도 이해 못하고 빨리. 아니 내가 잘못한 거야? 참아봐라 좀. 오해지? 그럼 호연아 우리 이만 갈게. 그리고 꼭 약속할게. 앞으로 재수씨 내가 옆에서 꼭 붙어서 늘 지켜줄게. 그래 좀 잘 좀 해줘라. 재수씨 가실까요? 그럴까요? 네. 옆에서 챙겨주는 게 어디 매미냐? 매미야! 이렇게 붙어서 늘 지켜줄게. 그래 붙으면 어떡해. 야 저거 좀 어떻게 해. 야 우산 좀 집어 던져버리게. 야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고 있는. 이놈아 웬만한 연애 프로그램보다 재밌지 않아? 아이씨. 잠깐만 너희 아버지 오신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오시네. 영진아 애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딨냐 이놈아. 야 이놈아 이 애비가 네 없이 오래 살아서 뭐하냐 이놈아. 나도 데려가라 이놈아. 야 이놈아 나도 데려가라. 회장님 소리 지르시면 혈압 때문에 위험합니다. 나도 데려가라 나도 데려가라 영진아 나도 데려가라 나도 데려가라.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야. 목 건강을 끔찍 생각하시네. 그러니까 회장님 사실입니다. 아, 무슨 구성이야 이게. 저놈 들어가 그래. 야 이놈아, 이놈아. 그 사슴을 왜 쫓아 이놈아. 아니, 우리 용진이 벗이 돼주고 그러는 동물인데 이놈아 착한 동물한테 이놈아. 압류 압류. 아유, 사슴아 로아. 아유, 그래 착하지. 계속해서 우리 용진이 계속 좋은 친구가 돼줘라. 아유. 아유. 야 저 노경이 사람 몸이 그리 좋다는데 저. 빠지. 아니 어떻게 저 두 개다. 괜찮냐? 꼭꼭 씹어드셔야 됩니다. 맛있다 맛있어 오래 살 거야. 맛있다 맛있어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야 그거 티내지 말고 저기 2시 방향을 한번 보면 투 레이디가 있다. 아, 보고 있다 보고 있어. 어 가만히 있어보자.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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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예전 드라마 파리의 연인 보셨나? 네. 네. 왜요?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하이코드라서. 어, 저승 유머인데. 어. 이런 거 좋아하면은 그 어때? 저기 늑대의 유혹 보셨나? 아 봤죠. 내 친구 거기 나왔잖아. 어. 자, 아, 아.
괜찮잖아. 야, 요거 봐라. 요거 까딱했으면 최민수 될 뻔했는데 우리 데이. 그러니까. 요거를 봤지? 응, 강동원으로 내가 실드를 쳤다 요거. 잘했어, 잘했어.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우리 그 외로운 MG 망자들끼리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고. 어떤 스타일 좋아하셔?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노래는 내가 잘하지. 내가 여기 그 노래 자랑 1등하고 막 그래. 나랑 정말요? 놀면 돼. 가자고.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사우경직 때문에 저놈의 새끼가 꽁꽁꽁 아이고 이게 어? 꽁꽁꽁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어? 재치가 있어. 저놈의 새끼가 아이야 뛰지 마라 위험중이다 저놈의 화장 끝낸 저승 고객기 저놈의 새끼 저거 꺾기 이러셔 이러셔 꺾기 어때? 내가 이 꺾는 게 된다니까 꺾는 게 그럼 트로트 신동이요 저승 친구들 안녕 뭐 하려고 저게? 호람상조 아 저놈의 새끼 고인 망자 이놈의 새끼가 저게 이게 얼마나 이게 어, 유머러스야 이게 어? 보람상조 여기 오빠 오빠 혹시 김연자 씨 노래는 몰라요? 김연자 선생님 노래는 잘 모르는데 어? 이승보다 더 나은 저승이면 저... 돼 장래는 지금이여 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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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니 나도 육개장 파티 나도 아미오르 파티 나도 아미오르 아미오르 파티 나도 나도 놀자고 놀자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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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이 같이 부조금 5만 원은 이쪽 10만 원은 이쪽 이놈들 난 저승에서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염라대왕이다 번개 오유 비 오유 바람 오유 웃음 잠깐만 저 노란색 아는 사람이지 지인 초대했지 누군지 진짜 모른다 아이 아주 좋았어 아이 어쩐 일이세요 예 사실 저승에서 가장 착한 일을 많이 한 망자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주러 아이,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착해요. 내가 얘보다 착해? 내가 착해. 아, 너가 착해. 딱 봐도 다 내가 착해. 뭐. 아니야, 너, 내가 착해. 착해. 내가 아주 나쁜 놈이야. 누가 착해? 아니 나쁜 이거 내 얘기해 드릴게. 이거 얼마나 나쁜 놈자를? 왜? 얼마 전에 그 뱀파이어 있죠. 뱀파이어. 어. 뱀파이어 그거 햇빛 보면은 막 이렇게 타고 막 이거 알죠? 죽는 어. 거. 싹 사라지잖아. 그지. 뱀파이어한테 얼마 전에 어 정동진 일출 보러 가자고. 야, 뱀파이어 정신 아니네 이거. 뱀파이어 했을 때 그냥 다 날라가서 박쥐 마지막 장면처럼. 야, 이놈 진짜 나쁜 놈이. 예? 이놈 진짜. 그 네 다리냐 귀신 있잖아. 어어. 네 다리냐 귀신. 어. 그 네 다리냐 귀신 찾아가갖고 같이 이인삼각 경기하자는 놈이야. 이인삼각을 이게 와. 모욕적이지 네 다리냐 귀신한테? 얘가 더 나쁜 놈이야. 어, 이인삼각을. 그 엑소시스트 그 알죠? 뒤로 어. 이렇게 기어다니네. 야 개복을 림보 해보라고. 아, 아니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막 밟고 야 이거 아니 이거 아주 나쁜 놈이라니까 아니, 나쁜 놈이네 이거 여러분들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 왜? 에? 얘랑 나랑 20년 친구야 어? 실질적으로다가 근데 요새 잘 나가갖고 국민 MC 강호동 선배 유재석 선배 맨날 술자리를 같이 해 밥자리도 같이 하고 아? 그럴 때 친구인 나를 한 번을 안 불러 양세형, 양세찬은 다 불러. 아 그게 야. 나만 안 불러. 유재석 선배님, 야, 강호동 유재석, 선배님. 강호동이 너를 왜 만나? 뭘 아야? 그 사람들도 급이 돼야 만날 거 아니야. 아이씨. 아 하면 안 돼. 내 유일하게 웃긴 부분이야. 남우현, 너 잘 들어. 너가 술자리 인맥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나도 진짜 이수근 같은 개그맨이 되려고 밤낮같이 열심히 개그를 짜고 있어. 근데 이수근은커녕 이수근의 대리운전을 부를 돈이 없어서 술을 끌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뭐 아니 그 앞에 코너에서 뭐 책 잡힌 거 있어? 아니 이렇게 삼삼오오 입을 모아서 싫어할 수 있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소원을 들어줄 망자는 남우현 너다! 뭘? 저예요? 그래 너야 네가 좀 더 착한 것 같아 아니 빈켜 이 자식아 와이 와이 야 좀 불렀어야지 그걸 어 하는 거 봐봐 그래. 고맙습니다 어 저 뭐 예. 소원 말해봐 아 뭐 제 소원은 뭐 간단합니다 어 그냥 뭐 저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오 아니 뭐 그냥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겨보게. 내가 소원을 들어주자 예. 자 남우현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죽어라! 아이고. 아이고. 야, 이 자식. 야, 이 자식. 됐습니다. 너는, 여보세요. 너는 왜 그러냐? 야, 타이밍이 왜 그러는 거야?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신인 개그맨 오지택 서상강입니다. 왜 나와서 갑자기? 야!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새끼야?